오랜만에 설렌다. 뭔가 맨 처음에 첫 그거 사러 갈 때 느낌이야. 신디사이저 같은 거 사러 갈 때 있잖아.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최근에 이게 좀 각진이 헤드가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. 심심해서 네 잘 하셨어요. 그 해서 우리 다음에 빨리 하나 올립시다. 와 이거 아 너무 좋네요. 연습 열심히 하고 만약에 혹여나 스케줄 있으셔서 수업이 연속되지 못하면 제가 그 악보 만들어서 또 많이 보내드리거든요.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눈앞에 또 잘 보이게 싹 놔서 계속 연습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. 이렇게 사랑 떨쳐 늘어가는 거는 먹어준 나도 니는 몸만 생각해. 함께 영광이었어. 공연까지 와주시고 네 감사해요. 위올랐던 너를 마주볼 것만 같았어. 어찌도 웃었지만 그래 그것조차 잘 앉는 그 어렵죠. 네네. 저 그냥 안 끼고. 아 안 끼고 하시는 안 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필요한 건 이따 연습실에서 하시죠. 열심히 끝까지 잘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많은 분들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뵙겠습니다.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고 또 내일 다시 힘내서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머리가 차라리 그냥 좀 약간 좀 그냥 헝클어진 게 더 그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저는 이게 네. 머리로도 바꾼 게 훨씬 더 나아. 네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다음 네. 컷으로 네 가겠습니다. 이렇게
고생해주신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. 궁금하시면 꼭 콘서트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콘서트장에서 뵙겠습니다. 어제 리허설 하고 나서도 그렇고 공연장 도착해서 리허설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걱정이나 뭐 그런 게 딱히 없었는데 임박하니까 조금 긴장감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많은 감정들이 지금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같이 즐거운 무대,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차라리 내가 싫다고 해 사랑은 숨을 돌리다 해 우리 이야기였던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 잡아가 놓고서 사랑하는 말도 여달라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공연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정말 뭐 더 이상 뭐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피시스 들려드릴게요. 오늘 주신 날이라 나름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연을 하는 내내 팬분들과의 감정을 교류하는 그 에너지가 강해지는 느낌이 오늘 많이 받았고 무대를 잘 만들어서 곡을 끝까지 감정을 못 이겨서 노래를 잘 못 불러드린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이 듭니다. 하지만 일단 공연의 끝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기억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. 오늘 기억 에너지 삼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